여러분 안녕하세요. 톡산입니다. 여러분 오늘은 맥북 사용 팁을 가져왔습니다. 맥북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오늘 소개해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실은 제가 불편해서 이것저것 찾다가 방법을 얻은, 그래서 조금 더 편해진 그런 방법들로 구성이 되었어요. 그래서 저처럼 이러한 불편함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를 드릴게요. 첫 번째로는 저는 이런 독을 주로 아래에 두고 활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독에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. 문서 작업 같은 거 할 때 있죠. 제가 요새 좀 약간 책 같은 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 책 같은 것들을 쓸 때 옆에 있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독을 좌우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. 자, 여기 보시면 독에 가운데 바 보이시죠? 그 바에 Shift를 누르고 바를 옆으로 옮겨주세요. 자, 이렇게 되면은 옆으로 옮겨집니다. 마찬가지로 그 발을 우측으로 옮겨주세요. 이렇게 되면 옆으로 또 옮겨져요. 이런 식으로 PPT를 하시던지 아니면 문서 작업을 하시던지 좀 최대한 안 보이길 원하고자 하신다면 이렇게 화면에 맞게 구성을 해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보통 이제 맥북 같은 경우에는 퀵타임 플레이어로 영상을 플레이를 해주잖아요. 근데 고프로 앱을 설치하니까 이게 자꾸 고프로 앱으로 넘어가서 고프로 앱 안에서 플레이가 되더라고요. 근데 그게 왜 불편하냐면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아이콘이 안 보이기도 하고 여기 밑에 바가 엄청 크게 생겨요. 그래서 영상을 제가 확인하는데 불편해요.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막 퀵타임 플레이어를 열고 이랬었는데 이걸 한 번에 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. 자, 영상 아이콘에 우클릭을 하시고 정보 가져오기를 눌러주세요. 그런 다음에 다음으로 열기 이거 보이시죠? 고프로 플레이어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퀵타임 플레이어로 바꿔주십니다. 그리고 그 밑에 모두 변경 있죠?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 열 때는 퀵타임 플레이어로 연다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두셔서 사용하면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파일 폴더 들어갈 때 경로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보면은 이 파일이 어디 어디 들어가 있는지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밑에 이 맥북에 어느 정도의 용량이 남아있는지 알면 더 편할 것 같거든요. 이것도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. 자, 먼저 다운로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단에 보기를 눌러주세요. 여기서 경로 막대 보기를 해주세요. 그럼 여기 보시면 밑에 이런 식으로 경로가 보이는 게 보이시죠? 그리고 그 밑에 용량 같은 것들도 체크를 해줄 수가 있는데 보기에서 이 밑에 상태 막대 보기를 눌러주시면 자 지금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. 이런 것들 해두시면은 저는 이렇게 나중에 타고 들어갈 때 파일 찾기도 훨씬 더 편했고 그리고 보통 이제 이게 맥북의 용량이 조금 더 많아지고 하면 다운로드 할 때 맥북의 용량이 어느 정도 남았지 이런 거 확인해야 될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수시로 용량 확인할 수 있어서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.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용법은 자주 사용하는 폴더들이 있죠. 그런 것들을 가상 폴더를 만들어서 독에다가 하나 두는 방법이에요. 이거를 제가 왜 사용하냐면 다운로드 폴더 정말 많이 사용하지 않으세요? 저도 영상 같은 거 다운로드 할 때도 다 이제 다운로드 폴더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에어드롭 같은 거 할 때도 다운로드 폴더 안에 다 들어가는데 수시로 이제 클릭클릭해서 들어가는 그런 폴더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독에다 두면 너무나 편하겠다 싶어서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커맨드랑 옵션 두 개를 눌러주세요. 그리고 다운로드 클릭해서 밑으로 내려줍니다. 자, 그러면 다운로드 가상본 이런 게 생겼거든요. 이거는 다운로드 가상본은 제가 지워도 이 다운로드에 있는 것들이 지워지지가 않아요. 보여드리면 자, 지웠어요. 근데 다운로드 안에 있는 건 그대로입니다. 가상본으로 그냥 똑같은 거 하나 복사를 해준 거예요. 여기서 요거를 독의 제일 우측으로 드래그해서 내려줍니다. 그래서 매번 뭐 파인더 안에서 찾아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독에서 바로 다운로드를 보실 수가 있어요. 이 방법도 저도 자주 사용하는 거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다음으로는 맥북의 배터리 상태를 수치화해서 보는 방법이에요. 맥북에 그 간당간당했을 때 있죠. 정말 바의 줄이 정말 미세하게 가 있을 때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까? 갑자기 꺼지는 건 아닐까? 특히나 야외에서 그런 불안함이 많은데요. 고를 때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. 좌측 상단에 애플 로고를 들어가 주세요. 그리고 시스템 환경 설정에 들어가 주십니다.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배터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민 메뉴 막대에 들어가 주세요. 그러면 여기 내려보면 배터리가 있거든요. 좀 숨어 있죠. 이렇게 퍼센트로 보기 하면은 여기 보이시죠?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 남았구나 이런 것들을 더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.
자,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자 이렇게 파인더 열면 밑에 에어드롭, 최근 한국 응용 프로그램, 뭐 다운로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 밑으로 태그 같은 것들이 보여요. 근데 저는 이 태그를 잘 사용 안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태그 자체를 없애주려고요. 그게 더 깔끔할 것 같아서 방법은 상단에 보시면요. 파인더에 들어가 주세요. 그리고 환경 설정에 들어가 주십니다. 일반 그리고 그 옆에 태그가 있어요. 이거 그냥 비활성화 해주시면 돼요. 굳이 태그를 사용 안 하신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파인더에 들어왔을 때 그 밑에 뭔가 태그 이런 것들이 안 보이죠. 더 깔끔하더라고요.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용법은요. 사진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인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 대표 사진 이런 것도 바꾸려고 하면 그에 맞는 사진의 규격이 있잖아요. 그럴 때 뭐 포토샵 파일 이런 거에서 하지 않으셔도 사진 그 자체에서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어요. 먼저 이제 사진을 딱 열어보시면 여기 검색 옆으로 마크업 보이시죠? 글씨 쓰거나 할 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. 요거를 눌러주십니다. 그 다음에 사진의 크기 조정하는 네모난 거 겹쳐있는 요거를 눌러주세요. 여기서 이제 사용자화 하실 수가 있어요. 여기 보이시죠? 결과 크기가 이전에는 1.4MB였는데 지금은 417KB로 변경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면 요게 이제 사이즈가 변경이 돼요. 자 여러분 다음으로는 아이폰을 화면 녹화하는 걸 맥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저는 제 영상 만들 때 화면 녹화 정말 많이 하고요. 그렇게 되면은 아이폰 자체에서도 용량이 좀 많이 차는 경우도 있고 요거를 또 맥으로 어차피 편집할 거라 전송할 건데 이게 또 이제 시간 소요가 되기도 하고 불편함이 있거든요. 요거를 간편하게 맥북에서 직접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나면 이 아이폰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맥북에 저장이 돼요. 필요한 거는 아이폰 살 때 받았던 C2 라이트닝 케이블을 연결을 해줍니다. 맥북과 아이폰이랑요. 연결하고 나면은 아이폰 기기에서 이 기기를 신뢰할 건지 확인이 나와요. 거기에 신뢰를 딱 터치해주시면 되고요. 전 이미 한번 신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또 나오지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퀵타임 플레이어를 열어주십니다. 여기서 파일, 그 다음에 동영상 녹화를 눌러주세요. 동영상 녹화가 됐는데 이제 바로 지금 저는 아이폰 화면이 나왔어요. 그 이유는 녹화 버튼 우측으로 내려서 아이폰 요거를 해주시면 바로 이런 식으로 녹화가 돼요. 제가 그 다음에 이거를 멈췄거든요. 이렇게 되면 아이폰 앱에는 들어오지가 않고 바로 맥북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일의 절차를 많이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자주 아이폰 녹화 사용하시는 분들 요 방법 추천드립니다.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맥북의 패턴 안에서 필요했던 그런 사용 방법들로 주로 구성을 해봤어요. 저처럼 이제 좀 불편하셨던 분들 오늘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도움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. 앞으로도 좀 더 뭔가 이 불편한 거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 알아냈을 때 또 다시 또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제 채널 안에 맥북 추천 앱도 있고요. 기존에 뭐 맥북 초기 불량 확인법 영상들도 있어요.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